여러분들 인생에서 큰 영향을 미친 명언이 있다면 꼭 지금 바로 참여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공감과 사랑을 받은 명언들을 뽑아서 선물도 드린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건강한 다이어트와 지속 가능한 라이프 스타일 이야기하는 단호 언니 제시예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저한테 많이 질문 주셨던 무기력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진짜 모든 게 다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집에서 잠만 자고 싶을 때, 늘어져서 웹툰만 보고 그냥 드라마만 보고 싶을 때 있으시잖아요. 다이어트도 하기 싫고 근데 다이어트를 하고는 싶고, 저도 그럴 때 있어요. 이렇게 무기력한 시기가 인생에서 몇 번쯤은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직장 생활에서는 번아웃이라고도 하죠. 이 무기력이라는 감정은요, 일반적으로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도 내가 내 삶을, 내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는 감정에 휩싸일 때, 그렇게 절망을 하게 될 때 주로 찾아온다고 해요. 또는 내가 열심히 했지만 그 노력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때, 이럴 때 우리는 주로 무기력감을 느끼죠. 그런데 이런 무기력감을 느낄 때, 번아웃이 찾아왔을 때, 저도 그랬었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해보라고 하는 게 일단 나가라는 거예요. 일단 세수하고 씻고 옷 입고 그냥 나가는 거. 그게 뭐 대단히 약속을 잡으라는 것도 아니고 누굴 만나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집 앞에 있는 카페라도 가보고 집 앞에 있는 개천이라도 걸어라는 거죠. 왜냐면요, 한번 무기력의 굴레 안에 들어간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고 잘 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나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단정하게 옷을 입거나 제대로 씻지도 않고 이런 생활을 반복하게 되죠. 근데 이 생활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더 무기력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은 이걸 끊어야 돼요. 그냥 나가서 햇빛에 들어있는 비타민 D라도 쏘아보자 라는 생각으로 저는 무기력할 때는 그냥 나갑니다. 그냥 나가서 어딜 걷거나 앉아서 차 한 잔만 마시기만 해도 기분 전환이 돼요. 근데 그 작은 기분 전환이 그 다음 것들을 하게 만들어 주거든요. 언제 이렇게 또 날씨가 풀렸지? 좀 걸어볼까? 해서 동네를 걸어보게 되고, 동네를 걷다가 예전에 없었던 카페도 발견을 하게 되고, 도서관에 잠깐 들려서 책 한 권도 뒤적거려 보게 되고, 이런 식으로 내 방구석이라는 나만의 진짜 작은 세상에서 딱 한 발짝을 떼는 용기만 내시면 그 다음은 쉬워요.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을 조금씩 가져주시다 보면 이런 무기력증에서 어느새 좀 벗어나게 돼 있는 자신을 발견하실 거예요. 휴식도 진짜 중요하죠. 내가 진짜 뭔가를 열심히 하고 내 에너지를 다 소진하고 나서는 휴식을 해주는 것도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너무 오랫동안 늘어지게 되면 이 또한 과유불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정말 좋아하는 말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절제만이 삶의 매력을 주고 행동만이 삶의 활력을 준다 라는 문구 기억나세요? 과거에 저는 내가 먹고 싶은 걸 다 먹고 내가 쉬고 싶은 만큼 늘어지게 누워있고 이런 게 휴식이라고 생각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거를 오래 한다고 해서 만족스럽거나 행복해지진 않더라고요. 그게 며칠 동안에는 몸도 편하고 마음도 편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무기력해지고 불안해지고 우울해지는 음해 감정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음식이든 잠이든 휴식이든 뭐 사랑이든 인간관계든 뭐 게임이든 모든 것이 정말 과해서 좋은 건 없고 어느 정도 절제하고 그걸 내가 통제할 수 있을 때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자아 효능감도 생기고 내 자신, 내 스스로에 대한 매력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행동만이 삶에 활력을 준다. 이런 무기력에 빠져있을 때 결국 이걸 벗어나게 하는 거는 세수하고 옷 입고 밖으로 나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머리로는 아무리 빠삭하게 박사처럼 알고 있더라고 하더라도 한 가지 실천을 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듯이 결국에는 내가 행동하는 것으로부터 내 삶에서 활력을 얻을 수 있고 그 에너지를 계속 내 동력 삼아서 내가 되고 싶은 모습까지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좋아하는 문장, 인생에서 모토가 된 문장이 있으신가요? 특히나 좌절이나 무기력감에 빠져있을 때 어떤 한 문장이 내 가슴을 탁 때려서 내가 그 무기력감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면 그런 문장들은 두고두고 잘 보이는 곳에다 기록해놓고 기억해주시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영향을 미친 명언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마침 단호에서 띵언 대잔치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큰 영향을 미친 명언이 있다면 꼭 지금 바로 참여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많은 공감과 사랑을 받은 명언들을 뽑아서 선물도 드린다고 해요.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 끝.